일일이 이걸 다 검토를 못 하다 보니까 질문이 들어왔다고 해서. 자, 9번에 등기에 관한 설명, 옳은 걸 찾으라겠죠? 그러면 먼저 1번 질문 보세요. 사건이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라도 공용 제한을 받고 있으면 등기 대상이 안 된다. 자, 공용 제한, 즉 사건이 목적이 되는 부동산, 대표적으로 여기 해당된 도로법상 도로 같은 걸 말합니다. 사유재산이라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용 제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등기 대상이 됩니다. 도로법상 도로를 전형적인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틀린 질문이고. 2번처럼 일필토지 특정 일부에 대해서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아까 토지나 건물 일부 눈에 보이지? 지상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해설이 똑같이 했다고 해서 이걸 물어봤다고 그래요. 일필토지 특정 일부에 대해서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 설정. 이건 밑에는 그건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옮겨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토지 일부에 대해서 분할하지 않더라도 용익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토지 일부에 다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틀린 지문입니다. 건물 공유 지분, 지분은 눈에 안 보인다 했지? 그럼 용익권, 전세권 설정할 수가 없죠. 그다음 1동 건물 구분 또는 분할 절차를 밟기 전에도 건물 일부, 즉 부동산 일부 눈에 보이지?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다. 이건 맞는 얘기죠. 5번처럼 주위 토지 통행권은 확인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가 없지. 왜? 등기할 수는 권리가 아니잖아. 아까 등기할 수는 권리 8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일부, 권리 일부 이 문제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밑에 해설이 똑같이 나와서 누가 질문이 들어왔다 해서 이 해설이 잘못됐기 때문에 고쳐주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등기 효력에 관련된 것을 먼저 보겠는데, 자, 효력은 첫째 보세요. 등기 효력은 효력을 기준으로 등기를 구분하면 종국 등기, 그 다음에 예비 등기 이렇게 나눠준다 했죠. 예비 등기 속에 뭐가 있냐면 가등기 하나 있어요. 그러면 종국 등기는 뭐냐? 가등기가 아닌 건 다 종국 등기. 그러면 등기 효력이라고 했을 땐 다른 말로 했을 때 종국 등기 효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종국 등기 효력은 여섯 가지 효력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가 물권 변동적 효력, 즉 등기함으로써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은 성립 요건 주하에서 법률 행위를 전제했을 땐 반드시 등기가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대항적 요건. 이건 대항적 효력이란 것은 뭐냐? 대항적 효력. 자, 특히 임차권이나 환매권 같은 채권은 등기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한테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의적 정보, 즉 전세권의 존속기간이나 저당권 이자 약정 이런 건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대항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며, 점유적 효력. 점유적 효력은 등기에 등기가 부동산을 점유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죠? 취득 시효 기간을 단축시킨 효력이다. 왜 그렇다? 자, 등기만 하면 점유 출신 몇 년이야? 등기 안 됐으면 20년. 그렇죠? 소유자 등기인 자는 10년이야. 그럼 왜 단순 점유하면 20년을 보유해야 출시 요건이 완성되며 등기되면 왜 10년이냐? 차이점은 뭐야? 등기했다는 것밖에 없지? 그러니까 등기가 10년 먹고 들어간 거야. 그럼 그 등기가 부동산을 10년간 점유한 것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을 써서 뭐라고 했어요? 취득 시효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력이라 했고, 그 다음에 후등기 저지력, 일명 껍데기 효과라 했지. 후등기 저지력 내지는 형식적 확정력. 이것은 무효인 등기라도 말소하지 아니하면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등기법은 무효인 등기라서 빈 껍데기 효과가 있어. 그래서 돼지 껍데기 해줬죠? 돼지 껍데기 쓸모가 있다 했지? 술안주로 쓴다 했잖아. 그래서 민법상, 실체법상 무효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야. 근데 등기법에 의하면 무효인 등기 뭐냐? 빈 껍데기라고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면 무효인, 전세권이 소멸해서 무효가 된 전세권이 있어. 그럼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 살아있는 한, 등기부에 남아있는 한 다른 전세권 등기 할 수가 없어. 그걸 말소해놔야만 가능해. 알았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후등기 저지력 내지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 순위 확정적 효력. 여기서 순위를 확정한다는 건 형식적 순위를 확정된다는 거예요.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한 권리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기 순서는
주등기 경우 동순 별자별 하겠지. 같은 궤선 순위 번호요. 다른 군 접수 번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다 했어 없다 했어? 하나가 있다 했잖아. 등기법 61조 2항. 즉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로 해당고 나오면 뒤에 뭘 찾으라? 접수 번호. 해마다 나와 이것도 주의. 그러면 여기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해서 주등기의 경우는 같은 구에선 동구,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부기등기 순위는 이건 주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했지. 그 다음에 가등기에겐 본등기 하면 본등기는 가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그 다음에 말소 회복등기, 말소 회복등기는 무슨 순위 따라간다? 종전 순위. 요걸 주의해야 돼요. 요 표현을 주의해야 돼요. 말소 회복등기는 종전 순위를 회복한다 했는데 회복등기 순위 한다면 틀려. 자, 왜냐면 이거는 절차법을 이해 못하면 제 설명을 잘 들어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게 등기법이 의외로 까다로운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아까 내용에 따른 분류할 때 말소 등기 다시 말소하지 못한다 했지? 저당권 설정이 돼 있어. A소 저당권. 이걸 말소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이렇게 1번 저당권 말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소인 게 뭐냐? 이걸 요 1번을 빨간색으로 지워. 여기서 요 노란색으로 요게 말소 등기입니다. 알았어요? 요게 말소 등기 아니라 요게 말소 등기란 말이야. 말소 등기는 항상 뭘 한다고? 주등기로. 그러면 말소 등기가 잘못 말소했어. 저당권이 살아 있는데 부적법하게 말소했어. 그럼 요 말소 등기를 다시 뭐 할 수 없다고? 말소할 수가 없는 거야. 죽은 놈은 죽여봤자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무엇을 한다는 거야? 말소 회복 등기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전부 말소는 당연히 아까 주등기 3번 이게 말소 회복 등기야. 1번 저당권 말소 회복이라고 써주고 자 이게 그러니까 말소 회복 등기 뭐야? 이게 말소 회복 등기야. 여기 3이라고 쓴 거 요 3이라고 쓴 이게 뭐라고? 이게 말소 회복 등기야. 이렇게 해놓고 요 지워졌던 종전의 순위하고 내용을 그대로 재현시킵니다. 저당권 설정했었고 1억짜리 A가 저당권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의 순위는 회복 등기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종전 순위 이거를 회복한다 이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요 말을 이해를 잘해야 돼. 다시 말소 회복 등기는 회복 등기 순위가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종전 순위. 3순위가 아니고 뭐라고? 1순위. 알았어요? 요 표현을 잘 이해. 그리고 다시 말소 등기 다시 뭐 할 수 없다? 말소 할 수가 없어. 이걸 지운다 이게 사라지 않는단 말이야. 요게 독립 등기로 항상 말소 등기 뭘 한다? 주등기로 밖에 안 해. 부기 등기 말소도 다 주등기로 밖에 안 넣는 거야. 요게 말소 등기이기 때문에. 알았죠? 네. 요 표현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온 요 추정적 효력. 요 추정적 효력이라는 것은 종국 등기 효력 중에서 추정이란 건 뭐야? 추정. 어떤 등기가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권리 관계가 있는 거로 추정하겠다. 추정한다. 이건 명문 규정이 없다 해서 학설과 판례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정을 하면 효과가 뭐냐? 이 추정력 효과가 뭐냐? 추정력은 뭐다? 입증 책임이 전환돼. 입증. 입증을 누가 한다 해서 등기 등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굽니까? 기존 등기를 부정하는 사람이야. 부정하는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자기한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주장을 하겠어요? 소송상 주장. 이걸 원고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야. 상대방 부정하는 자 주장자 원고 입증해라. 그러면 추정력이 미친 범위는 자 추정은 권리를 추정하니까 등기부 어디에 있는 거 이건 갑구 아니면 을구만. 즉 표제부는 추정 자체가 없는 거야. 권리와 무관하니까. 표제부에 있는 내용 어디를 기초로 만든다고 했어? 대장. 대장에 등록된 내용이 표제부 그대로 들어온 거야. 대장도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권리를 공시한 장부 아니잖아.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러면 추정력이 미친 범위를 물어봤을 때 범위는 첫째 물적 범위를 물어보면 물리적 범위입니다. 물적 범위는 첫째 권리적 법 추정. 그 다음에 절차적 법 추정. 세 번째 원인적 법 추정. 이 세 번째는 판례에 의하면 그렇고 학설은 대립이 있다 했지. 그 다음에 인적 범위.
자, 인적 범위, 인적 범위는 직접적인 당사자 간에도 미치고 제3자에 대한 관계도 미친다. 이렇게 설명했던 거예요. 따라서 추정력도 결국 뭐냐? 종국 등기 효력이니까 요 예비 등기에는 요게 넘어오면 안 돼. 가등기 요런 말이 나오면 추정이란 말 붙이면 무조건 틀립니다. 추정된다? 안 돼. 가등기 추정이 없기 때문에. 알았어요? 가등기란 단어 하면 뒤에 추정이란 말과 연결될 수가 없어. 그리고 가등기는 자, 종등의 순위 확정적 효력. 형식적 순위 확정된다는 거. 이거는 장착해야 될 순위를 뭐 한다? 보존.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다. 즉 자, 가등기라면 장착하게 될 순위를 미리 보존해 놓은 거예요, 순위. 그리고 처분할 수 있죠. 나중에 본등기라면 이 본등기한 시점에 뭐가 된다고 해서 물권 변동이 생긴다. 이걸 다른 말로 실체법상 효력. 자, 물권 변동 언제? 본등기한 때. 순위는 언제? 가등기 순위. 그래서 순위는 가등기 시,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 그래서 순위 판단 기준 시점하고 물권 변동 시점이 서로 분리되는 거예요. 이거든. 일반 종국 등기는 순위가 확정된 시점과 물권 변동 시점 똑같아. 그런데 가등기는 분리돼 버려. 그래서 이 중간 처분 등기 나중에 본등기 양립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직권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등기 중에서 앞에 담보 여기 가등기 아까 담보 가등기 이런 말 붙였어. 그럼 이 담보 기능이 있다는 거야. 변칙 담보 이용하는 거죠. 이건 무슨 기능? 저당권과 같은 기능을 추가시켰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저당권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아니면 안 되면 경매 청구할 수 있고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채무자 파산하면 별채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연결되는 거야.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권, 별채권. 그래서 담보 가등기는 이런 일정한 실체법적 효력이 인정돼. 그러나 이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단순히 순위를 보전한 효력밖에 없어요. 물권 변동 효력 전혀 없지. 이 정도 내용을 알고 문제를 풀어보자 이러니. 자, 그러면 먼저 21번 문제 한번 보세요.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갑의 A 부동산에 가등기가 있으면 갑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이거는 처분 금지 효력이 없어. 이걸 주의해야 돼요. 가등기는 하나의 예비 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등기 하더라도 얼마든 처분할 수 있다. 그치? 즉 A가 B한테 소유권 이전 가등기, 뭐 가등기 종류는 본등기 할 수 있는 등기 다 가등기 할 수 있어. 소유권 이전 가등기 해놨어도 A는 소유자니까 당연히 처분할 수 있지. 아예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아예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제3측자 나올 수 있는 것은 뭐야?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즉 가등기에는 예비등기일 뿐 처분금지 효력이 없어. 근데 한 걸음 더 나아서 처분 제한 등기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했지? 처분 제한 등기 가압류라든가 처분금지 가처분. 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어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처분할 수가 있다. 절대 금지가 아니야. 이거는 소송하기 앞서서 장차 승소에 대비해서 보전하는 조치에 불과한 거야. 소송은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압류가 있다가 처분 못한다. 그럼 여러분 심심하면 다른 사람 보던 가압류 했으면 그 소유자는 완전히 그냥 소유권도 처분 못하고 꼼짝도 못하네. 그렇게 과도한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소송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 시비 거는 사람 하도 많으니까 어떤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소송 거는 사람도 있고. 안 그래요? 그럼 결국 법원에 따져봐야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험 관련해서 이렇게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어도 처분할 수가 있다. 알았어요? 요 내용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처럼 가등기 처분 금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 명의자는 전소유자에서 적법한 원인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 추정되지 않는다. 자, 여기 추정력이 보이시는 범위 전소유자 당사자도 있고 적법한 원인적법 추정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한 거예요. 물적범위에서 원인적법 추정, 인적범위 당사자가 미친다.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이 인정되는 겁니다. 틀렸고 갑의 미등기 부동산을 의리매수 직접 보존 등기한 경우 그 등기 실체관계 부합하더라도 무효다. 이런 걸 뭐라 했지? 좀 이따 볼 모두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일종이라 했지? 생략 등기 중에 중간
중간. 이 중간을 넓게 보면 어디도 맨 앞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팔고 C한테 팔았다. 그런데 등기를 어떻게 했다? A로부터 최초에서 최종으로 직접 넘어가고 중간이 없어졌어. 이런 걸 전형적인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 생략이 반드시 가운데만 얘기하느냐? 생략이라는 점은 똑같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자, 머리가 빠졌다. 가운데 머리만 빠져야 대머리냐? 앞머리가 빠져도 대머리냐? 똑같이 얘기한다 그랬지. 생략은 똑같아. 결론이 같다는 거야. 그러면 맨 처음에 건물 신축했어. 신축. 신축했으면 무슨 등기하는 거야? 보존등기 해야 되는 거지. 얘가 팔아먹었어. 그럼 원래 여기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놓고 나서 B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맞는 건데 이걸 생략하고 여기서 직접 뭐 했다는 거야? 직접 보존등기 했다. B만 나타났지. 맨 앞에 없지. 이걸 뭐라고 한다? 모두 생략. 모두란 것은 이거 올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자 할 때 모자야. 머리 모자. 머리가 두 개나 있으니까 맨 앞머리잖아. 맨 앞머리를 생략한 거. 이걸 특히 뭐라고 한다? 모두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일종이라고 했죠? 결론이 뭐라고? 실체 관계와 부합하면 유효. 그래서 틀린 겁니다. 가등기 걸잔 중복된 소유권 보증이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저 보세요. 이 가등기한 물건 취득했어 안 했어? 가등기. 가등기한 물건 취득한 거야? 언제? 본등기에 물건 취득하는 거지. 가등기는 아직 물권자가 아니니까 물권자 배청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는 하나 채권자에 불과한 사람이 어떻게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다음 5번 을의 토지의 감명의 소유권 전 등기 청구권 보존은 가등기 밑줄 딱 치고 가등기. 가등기가 있더라도 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정당한 법률가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렇게 가등기 밑줄 딱 치고 뒤에 추정되지 않, 추정력이 없다라고 요것만 딱 하면 돼. 가등기는 예비 등기이므로 종국 등기에 인정된 추정력이 없다. 알았어요? 그래서 가등기 뒤에 추정된다는 말하면 다 틀려. 추정되지 않는다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그래서 5번만 옳은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된 문제 하나 보죠. 아,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동일 같은 부동산에 와서 등기한 권리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는 등기 순서 즉 앞뒤를 가지고 따져라 이런 얘기고 자 등기 순서는 같은 구 동구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 그래서 동순별접 이런 말 썼었죠. 말소 회복 등기 순위는 회복 등기 순위 아까 설명했었지 그림 말소 회복 등기는 회복 등기 순위가 아니고 뭐라고 했지 아까 종전 순위를 따라간다 했잖아. 그 그림 그려준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를 따라하고 부기등기 사후하는 그 등기 순서에 의합니다. 자 구분 건물의 경우에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 소유로 있는 등기와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해당권 등기 순서는 접수번호 이걸 순위번호 바꿔서 많이 내니까 이게 특별 규정이 있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 동일부동산에 관해서 등기한 권리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 순서를 따라가라. 다른 규정이 유일하게 5번 지문이 있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다른 규정 하나 딱 있는 거야. 그 접수번호를 순위번호 바꿔서 많이 내니까 거기 네모칸 딱 쳐고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그 다음 추정력과 관련된 문제로서 25번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특히 이 추정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리고 추정력. 등기 추정력은 반증에 의해서 반대의 증거의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추정적 효력은 명문이 정하고 있다. 명문 규정이 없다겠지. 명문 규정이 없다. 학설 판례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추정적 효력은 등기 원인에 영향이 있으므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한 자한테 입증 책임 있다. 입증 누가 한다고 했죠? 입증 책임 상대방 부정하는 자 주장자 원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등기된 자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등기된 자는 입증할 필요 없다. 상대방이 해라. 이 상대방은 등기된 자의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장자는 누구냐? 등기된 자한테 권리가 없고 자기한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야. 그 어떻게 주장하라고 했어요? 밤 12시에 넘어서 전화로 내가 소유자야. 너 소유자 아니지?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법률상 주장을 말아.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뭐라고 한다? 원고라고 하는 거야.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 원고. 형사소송에서 원고는 항상 국가이기 때문에 검사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형사소송에서는 피고란 말 안 써. 피고인 이렇게 얘기 쓰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
추정적 등기 추정적 효력은 등기부상 권리변동 당사자에서 권리변동이 존부가 문제될 때는 미치지 않는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 당사자간에도 미치고 제3자에 대한 관계도 다 미친다 했지. 인적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추정적 효력은 점유 추정적 효력을 포함하는 것이 팔릴 때도 전혀 관련이 없다 했지. 이거 민법상 여기서 가끔 이 민법에서 언급되는 게 민법 200조의 문제죠. 어떤 거? 수업 시간에 있어. 민법 200조 뭐지? 이게 점유적법 추정. 점유적법 추정은 뭐라고 했어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상상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거로 추정한다. 여러분 지금 문제 점유하고 있지? 볼펜 점유하고 있지? 어떻게 보유한 거로 추정한다고? 적법하게. 무엇에 대한 추정 규정? 동산. 그럼 부동산은? 부동산은 자 부동산 무엇으로 공시하고 있다? 등기로서. 그러니까 등기된 부동산은 등기에 의해서 권리를 추정받기 때문에 민법 200조 점유적법 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말하는 거 민법 200조 점유적법 추정규정은 등기된 부동산에 적용하지 않는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 다음 5번 질문처럼 등기 추정적 효력은 원인을 증명한 서면을 첨부함으로 권리 등기와 부동산 표시에도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 아까 추정이 권리라고 했지. 그러니까 표제부에는 추정이 없다 했지. 표제부에는 추정이 없다.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없어. 부동산 표시에는 추정력이 없어. 그 다음에 자 등기 유효요건과 관련된 것도 같이 설명하고 나머지 문제를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섞여 나와서 순서대로 보면 이제 하나 더 설명하고 나머지 같이 보겠습니다. 유효 요건은 아까 특히 이제 형식적 요건과 실체 요건을 같이 갖춰야 되는데 유효 요건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 돼. 첫째가 형식적 요건. 이것은 등기가 존재하고 등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고 이게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돼. 절차상 하자. 이 중에서 특히 29조 1호 2호 요거에 해당하면 안 돼. 이건 절대 요건이기 때문에 관할 위반 등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요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물론 여기 중복 등기 문제가 나오는데 중복 등기 문제는 사실은 중개사 시험보다는 법무사 시험에서 나올 문제인데 가끔 지문이 조금 나오긴 나와요. 그 다음에 실체 유효권. 실체 유효권이라는 것은 첫째 실체 관계 존재한다. 실체 관계 즉 객체인 부동산이 존재하고 주체인 명의자가 존재하고 유효한 물권에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등기와 실체 관계가 상호 부합해야 된다. 이게 바로 유효권이에요. 근데 이 원칙은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뭐 왜 중요하지 않냐? 실제 문제는 이 원칙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걸 완화한 판례의 태도를 물어보더라. 아까 이 판례의 태도가 몇 가지 있다고? 세 가지. 첫째가 뭐라고 했어요? 중간생략 등기. 중간생략 등기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까 A, B, C에서 A, C로 직접 넘어갔다. 또 모두 생략 등기. 또 이렇게 최초로 예를 들어서 A가 사망하고 요 B가 상속받았는데 이건 민법 187조에 따라 취득했으니까 B가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는 어떻게 했다? P상속에 직접 상대방 넘어갔다. 이것도 생략한 거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중간생략 등기 유형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중간생략 등기는 판례가 뭐라고 했다? 하부인 내지 동의가 있으면 하부인 내지 동의 중간자 동의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유효성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했어. 하부인의 동의가 없어도 등기가 실행됐다면 즉 경료됐다면 이렇게 표현 등기가 됐다면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실체관계와 맞으면 유효성을 인정한다. 이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금지 중간생략 등 금지하는 이 규정 특별조치법의 금지 규정은 뭐라고 했지? 단순한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위반된 행위의 등기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부분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표현은 실청에 포함을 유효하다. 하부인의 동의가 있다면 하부인의 동의가 있다면 등기 청구권은 직접 청구하면 돼요. 하부인이 없다면 없으면 중간자를 대위해서 행사한다. 그리고 중간생략 등기에 대해서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 문제 나오면 무조건 무효만 차지하겠어. 허가구역에 관련된 거 뭐 유동적 무효 민법 2호를 얘기하는지 안 해. 여기서는 그냥 등기 효력을 물어볼 때 허가구역 내에서 어떤 위반 행위도 다 무효가 돼버려요. 즉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A가 B한테 팔고 C한테 팔았다. 근데 등기를 허가 받았어. 어떻게 이렇게
매매한 것처럼 허가를 받아서 등기를 하더라도 이 등기를 못하다 아무 효력이 없다. 매매 계약만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다 무효의 등기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태도를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등기 원인을 허위로 썼을 때 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록했다. 이것도 이 금지 규정도 뭐다? 이것도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단속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반된 등기, 즉 매매 증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라고 써서 소유권 이전을 했다. 이런 경우 뭐라고 했어요? 이것도 역시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성을 인정한다.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 이걸 찾아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효등기 유용 문제. 자, 무효등기를 유용할 수 있는 것은 유용, 써먹는다는 거야. 그러면 무효등기 유용 문제는 전제가 처음에 형식적 유효권과 실체 유효권 모두 구비해서 유효가 됐던 등기를 전제로 해서 사후에 원인이 없어지면 무효가 되는데, 이 무효가 되면 말소해야 돼. 근데 이걸 말소하지 않고 다시 써먹을 수 있느냐, 다시 유효로 써먹을 수 있느냐,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무효등기의 유용. 유용. 따라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등기는 유용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추한 요건을 사후에 구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등기 유용은 유효가 됐던 등기를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두 가지가 있지. 첫째, 갑구나 을구. 갑구나 을구. 갑구나 을구, 대표적으로 갑구하는 게 뭐예요? 담보가 등기. 을구하는 게 뭐야? 저당권. 이런 것은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유용할 수 있어. 써먹을 수 있다는 거. 제3자 이걸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표제부의 등기. 요 표제부의 등기 중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 했어? 멸실 건물 등기 유용. 건물이 멸실했을 때 멸실 건물 등기부를 신축 건물에, 신축 건물에 이걸 쓸 수 있느냐, 신축 건물에. 이건 이해관계인 유무를 묻지 않고 무조건 안 됩니다. 동일성이 없어서. 건물이 멸실됐을 때 멸실 등기하고 신축 건물 새롭게 보존 등기하는 거지 멸실 건물 등기부 신축 건물을 유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원칙을 완화한 판례의 태도. 크게 중간 생략 등기, 원인을 허위로 썼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무효 등기 유용 문제까지. 요 세 가지를 주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인데 이게 다 섞여 있어. 틀린 거. 자, 1번 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해서 무효가 된 담보가 등기라도 이해관계는 제3자 있기 전에는 다른 채권 담보를 해서 유용하기로 합의했다면 등이 유효하다. 이게 바로 무효등기 유용 문제. 자, 여기서 담보가 등기 같은 경우 누가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유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권리도 침해한 바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건물 멸실로 무효인 보존등기라도 이해관계인 제3자 있기 전 신축 건물에 유용하기로 한 합의는 유효하다. 멸실 건물 등기 비용은 일체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일성이 없어서. 건물이 멸실됐으면 무슨 등기한다? 그냥 멸실 등기하는 거야. 그리고 신축했으면 보존이 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 을이 매수해서 을명으로 보존 등기는 유효하다. 자,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 을이 매수, 이걸 뭐라고 했지 아까? 모두 생략 등기. 이 모두 생략 등기는 무엇일 종이라고? 중간 생략 등기 일종. 그래서 어떻게 판단한다고?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 이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부동산을 증여했으나 원인을 매매로 썼다. 이걸 원인을 허위로 썼어. 허위로. 이거 증여를 매매로 뭐라고 표현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이걸 찾아야 돼.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오면 끝에 뭐만 찾는다? 무효만 찾으면 돼. 허가구역 내 토지 중간생략 등기 합의 하에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을 당사자와는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까 저렇게 건너뛰어서 다 무효가 된다 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전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완화에 대해서 중간 생략등기 결국 합의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유효성을 인정한다. 합의가 없더라도 이미 등기가 돼버렸다면 실체관계 부합은 유효다.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합의 있으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합의가 없으면 중간자를 대위행사할 뿐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어떤 편법도 인정되지 않는다. 자, 원인을 허위 썼을 때 증여했는데 매매로 이렇게 해가지고 허위로 기록했을 때 이것도 특별주수법상 금지 규정이 있고 이건 단속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석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위반된 등기에 대해서 판례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등기는 유효성을 인정해주겠다. 무효등기 유용에 대해서는 유효가 됐던 등기를 전제로 해서 사후에 원인이 소멸해서 무효가 됐다면 이걸 말소하지 않고 새롭게 새로운 어떤 관계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느냐, 유효로 써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담보가 등이나 저당권 같은 갑골구 등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 제3자,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이용할 수가 있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표제부의 등기부 이용, 그건 멸실건물 등기부를 신축건물에 쓸 수 있느냐? 일체 안 됩니다. 요 내용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내용만. 자, 그래서 이런 정도 내용인데, 자, 문제 하나 더 보죠. 자, 거기서 30번 같은 건 아까 순위 이거 이 전체를 그냥 개념만 물어본 거야. 30번 보세요.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으로만 작정한 거. 등기엔 물권 변호 효력이 있다. 여기 첫째 물권 변호 효력이 있다 했지? 우리나라에 등기엔 대항적 효력이 없다. 대항력 있다 했지? 그다음 판례에 의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게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이전받는 걸 추정된다. 아까 추정력이 있다 했지? 여기서 당사자 간에도 원인적법 이 두 가지 같이 얘기한 거라고 했어요. 그다음 등기엔 점유적 효력이 있다. 여기서 점유적 효력 즉 취득 시효를 단축시킨 효력이 있다 했어요. 그다음에 등기는 공신력 부정된다 했지. 예외가 없다 했지. 그럼 순위 확정 효력이 있다. 맞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비읍 이렇게 네 가지만 맞는 겁니다. 타당한 거로 맞춰서 맞는 거 기억,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비읍. 기억, 디귿, 리을, 비읍. 기억, 디귿, 리을, 비읍.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됩니다. 다음 31번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라 하겠습니다. 일필 토지 전부에 대해서 이미 소멸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존재한 경우 다른 전세권 설정 신청 수리하지 못한다. 왜 그렇다겠지? 후등기 저지령의 형식 확정력 껍데기 효과, 빈 껍데기 효과, 돼지 껍데기 생각을 하겠어요. 2번 대지권을 등기한 후 건물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이 부기가 없으면 대지권에 대해서 동일한 효력이 있다. 즉 이 대지권은 구분 건물에서 바늘과 실의 관계 설명했지. 구분 건물에 가면 건물과 이 건물과 토지를 일체 취급한다고 했어. 구분 건물. 구분 건물에서 원래 일반 건물은 이 토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지만 구분 건물 되면 이 토지 건물 어떻게 하나의 부동산처럼 일체로 취급, 일체로. 그래서 요게 바늘과 왔다 했지. 바늘. 요걸 실과 왔다. 즉 요 실 대지권이지. 대지권. 요 대지권 등기하게 되면 자, 건물에 저당권 설정하면 요 실도 담보로 잡은 거예요. 일체로. 똑같이 대지권의 효력이 똑같이 미친단 말이에요. 이 얘기라는 거야. 요 바늘에 대해서 여기다 이전하면 실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요걸 담보로 잡으면 저당권이 요 대지권도 미친다. 똑같이 미친단 말이에요. 같이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2번 같은 표현을 쓰는 겁니다. 대지권에 대해서 동일한 등기 효력이 있다. 같은 주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 상관에서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있고 동일한 건물에서 동일인 명의 보존 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 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 등기가 경로했을 때 후 등기가 유효하다. 자, 건물의 경우는 전혀 후 등기가 유효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 토지의 경우는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나 중복 등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쓰느냐 절차법서를 따라서 여기서 형식적 유효권 중에서 절차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이거 2호 위반한 것 중에서 중복 등기 아닐 것. 이게 무슨 얘기냐? 부동산이 하나 있으면 등기 몇 개 있어야 됩니까? 하나. 1등 기록이네. 실수로 또 만들었어. 즉 선행 등기 있는데 후 등기로 또 만들었다. 그럼 등기 두 개 생겼단 말이야. 그럼 어떨 거냐? 이게 바로 중복 등기 문제야. 알았어요? 기본적인 개념은 절차법서를 따라간다. 여기 절차법서라는 건 실청을 따져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차법서를 기본적인 태도야. 그래서 자 절차법서라는 것은 먼저 만들어진 등기가 유효이기 때문에 나중에 만드는 것은 실체관계를 볼 필요도 없이 잘못된 거예요. 없애버려야 돼. 무슨 얘기 하겠어요? 애가 하나 태어났어. 아빠가 출생신고했어. 나중에 엄마가 태어난 다음 또 출생신고했어. 뭐가 유효한 거예요? 먼저 출생신고한 게. 알았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이걸 절차법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지 중복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에 모법이 있고 등기 규칙에 가면 조문이 9개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칙적으로 절차법서를 취하지만 요 예외적인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물의 경우 중복 등기는 조문이
명문 규정 자체 규정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예규를 만들, 예규. 예규를 만들어서 정의한테 철저하게 절차법 따라가. 그래서 선등기 기록이 유효, 나중 건 무효야. 그러면 후등기 기록을 여기에 기초 어떤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계속 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여기 있어도 전부 다 여기다 옮겨져 놓고 이걸 없애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는 후등기로 유효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법에 명문 규정이 있어서 예외적인 현상도 있어. 선등기를 존치하고 후등기를 폐쇄시키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규정이 있지만 건물의 경우는 일체 예외가 없습니다. 예규를 정해서 무조건 나중 걸 없애버렸다. 나중에 만든 등기부에 소유권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선등기 기록에 다 옮겨 적어놓고 없애버려.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절차법서를 취한다는 거. 그래서 4번 지문처럼 건물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후등기가 유효가 되는 경우 전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되는 경우 그 등기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무효인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무슨 등기 방식에서 이전 등기 방식. 그걸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지?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 얘기해줬죠?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예를 들어서 무효인 등기 원래 말소리에 맞는 거야. A가 B한테 매매했고 C한테 매매했고 D한테 매매했다. 그럼 이게 원인 무효야. 처음에 원인 무효. 그럼 이 B 명의 등기나 C 명의 등기나 D 명의 등기 다 무효니까 다 뭐 해야 돼?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 등기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동 신청해야 돼. C 찾아보니까 어디 가는지 찾을 수 없고 B 지금 현재 소유자 D인데 명의자가 얘들은 어디 있는지 찾을 길도 없고 과거 연락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말소할 거야? 소송을 하면 전부 다 필적 공동 소송이기 때문에 전부 다 승소해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한테 패소해버리면 말소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 말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최종 명의 직접 이전만 받아라. 이게 뭐야?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고 했잖아. 편법을 쓴 거야. 직접 이전 받으면 진정한 소유자가 A라면 A명으로 등기만 해놓으면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면 이전 등기만 받으면 되지 굳이 이 많은 걸 다 말소 어떻게 했냐 이런 얘기야. 이런 걸 뭐라고 했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 특징이 뭐라고 했어? 진정명의 회복. 특징이 뭐라고 했지? 강론에서. 물권 변동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진정명의 회복. 물권 변동이 생겼어? 안 생겼어? 이전 등기하면 물권 변동 돼야 안 돼요? 다시 보세요. 자, 이거는 진정명의 회복에서는 진정한 소유자 A야. 근데 지금 명의자 D로 넘어가 있어. 이게 최초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도 얘들 소유권 취득 못했어. 그럼 무권리자의 등기는 다 말소해야 되는데 절차가 복잡하니까 말소 등기 대신에 무슨 등기로 했다? 이전 등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물권 변동이 저 D로부터 A가 이전 받았어. 물권 변동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겼다 했잖아. 원인 무효면 자 원인 무효면 원래부터 누구 거야? A 거야. 원래부터 A 거야. 원래부터 A 거야. 근데 등기 명의만 찾아오는 거야. 원래 내 거야. 원래. 근데 명의가 이상한 사람 앞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등기 명의만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물권변동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래서 이걸 이런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도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농지자 농지증 안 내. 왜 물권변동이 안 생겨? 자기 거니까. 알았어요? 그 다음에 거민 대상이 아니야. 왜? 계약으로는 이전 등기 아니잖아. 그 다음에 특징이 뭐라고 했어? 이런 경우에 등기 원인은 뭐라고 쓰라고 했지? 등기 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쓰는 거야. 신청서에 진정 소유자가 등기 명의 찾아간다. 근데 뭘 안 쓴다 했지? 원인 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이런 말 했었죠? 이거 원인 일자 쓰지 않는다. 왜 안 쓴다 했지? 응? 왜 안 쓴다 했어? 등기 원인 일자 기재가 없다. 특징이야 저기서. 왜 안 쓴다 했지? 예? 아유, 원래부터 자기 거라니까. 원래부터 내 거야. 날짜 쓰는 날짜 변동 게 물권 변동 원래부터 자기 거야. 그러니까 원 일자를 안 쓰는 거야. 특징이. 강론 다 까먹어서 생각 안 나죠. 이게 바로 5번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22번까지 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뭐 문제 많이 막 풀어버려주는 것보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제대로 하나도 제대로 알아듣게 설명이 나을 것 같아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소와 등기관 이 부분은 시험에 안 나와. 그런데 그 1번은 참고로 제가 관할에 대해서
관할 경합이 생겼을 때 지정권자 지정한다 했죠. 근데 지정권자 누구냐? 상급법원장이 법이 바뀌었 저기 법원이 신설됐기 때문에 하나 그걸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답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등법원이 금년도 3월 달부터 업무를 개시했어. 그 중에 어디? 수원에 서울 남부고등법원이 또 하나 있어요. 저 원래 고등법원이 하나가 신설됐어 수원에. 그래서 거기 보면 이게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안양시 경계에 대형 건물 신축해서 보증할 때 이게 원래 관할에 대해서 이건 조금만 하면 더 설명. 관할에 대해서는 관할은 법정돼 있기 때문에 자 법률이나 대본 규칙 즉 등기 규칙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했지. 여기가 A 등기소. 보통 등기소 관할은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구 단위하고 비슷해요. 대체로일지. 여기 B 등기소가 있다. 그럼 예를 A, C, B, C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토지 어디로 가냐? A 등기소. 여기는 건물 어디로 가냐? B 등기소. 그럼 여기 있는 건 어떨 거냐? 물어봤어. 여기. 자 이렇게 양 등기소 관할에 걸쳐 있다 이런 경우에 자 이런 경우 토지의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왜? 한 필지가 두 개 이상의 시군구에 공통으로 작용한다? 있을 수 없어. 왜? 이런 여러분 지적 배웠잖아. 1필지 성립요건 지지지 축소 등 첫째 한 필지가 되려면 지번 부여지 같아야 돼요. 지번 부여지는 뭐야? 동이나리 시군구가 달라지는데 한 필지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토지는 없고 건물의 경우는 생길 수가 있다. 대단히 아파트 단지 건설되는데 일부 동이 A씨와 B씨 경계에 걸쳐버렸어. 그럼 도대체 이런 경우 갑이 건물 신축했다. 건물 신축했어. 건물. 그럼 어느 등기소? A등기소 관할이기도 하고 B등기소 관할이기도 하고 아무데나 가느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어. 관할 위반은 당연으로서 직권말세입니다. 등기소 딱 지정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건물의 경우에 관할 지정문이 생겨요. 그래서 건물 경우에 관할의 경합이 생기면 두 개 이상의 등기소가 동시에 나타나버렸어. 그러면 이때 요 이해관계 이 사람이 신청 이해관계 신청에 의해서 관할 지정권자가 등기소를 지정해줘야 되는데 이 지정권자 누구냐? 공통된 상급법원장이었죠. 요 하나밖에 안 나와. 상급법원장. 그래서 이러한 상급 법원장이 관할 지정권자가 되는데 종래 그 지문 출제할 때는 이게 맞았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은 여기선 대법원장으로 바뀌어야 돼. 왜 그렇다고 해서 서울 남부고등법원이 또 생겼단 말이야. 수원에 광교에 3월 달부터.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구로구 만약에 안양시 경계 건물 있었어. 건물 어디로 갈까요?라고 신청했더니 자 구로구가 구로구는 어디야? 서울 남부지방법원 여기는 구로등기소 이건 서울 남부지방법원 여기는 안양시는 안양 등기소가 있어. 안양 등 어디 관할 법원일까? 이건 수원지방법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 각 등기소 구로에 있는 등기소 안양에 있는 등기소 관할 공통된 상급법원을 찾으려니까 지방법원을 봤다. 이 지방법원 단계에서 보니까 공통성이 없어요. 공통된 상급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고등법원을 찾아가 봤다 그러면 서울 남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수원지방법원도 종래 서울고등법원이니까 일치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게. 근데 지금은 여기에 수원에 이제 서울 남부고등법원이 분화돼버렸어. 따로 생겼단 말이야 이게. 서울고등법원이 경기 북부하고 남부로 나눠져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등법원도 일치하지 않아. 그럼 결국은 누구냐? 대법원장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1번 문제는 지금 과거의 기출문제 그대로 실어놨기 때문에 금년도 문제 나온다면 대법원장이 돼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로만 알아두라는 얘기예요. 여기 정답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수원에 광교에 고등법원이 서울 남부 고등법원이 신설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정답은 4번으로 해야 됩니다. 대법원장이 바로 뭐가 된다? 관할 지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그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에 대한 것 중에서 출제될 수 있는 것은 구분 건물 등기부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구분 건물 등기부. 그래서 일반 토지나 건물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럼 왜냐하면 나와봤자 나올 낼 게 없어. 왜 그렇다? 등기부는 물적 편성지를 취하고, 자 참고로 간단히 설명하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만 말씀드립니다. 물적 편성지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 하나씩. 그런데 이게 구분 건물에 가면 일반 토지 건물은 하도 문제가 안 돼. 구분 건물에 특징은 다 여기서 나와. 구분 건물 여기서. 구분 건물은 일동 전부에 대해서 일등기 기록을 만든다. 이게 특징이야. 전부에 대해서. 자, 등기부를 편성하려고 봤더니 어떻게 한다고? 일동 전부에 대해서. 그러면 참고로 보세요. 자, 여기 한 동이 있다면 구분 건물 이 아파트를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에 한 동에 101호, 102호 만약 10개씩 있어. 30층짜리야. 이거 몇 개 있을까? 300개의 구분 건물 들어갔단 말이야. 일동 전부에 대해서 등기부 몇 개? 하나 만든다는 거야. 도대체 그럼 어떻게 만든다는 거야? 맨 위에 일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 즉 일동 전체는 뭐밖에 없어? 표제부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나 건물은 표제부만 있는 등기부 없지만 구분 건물에 가면 표제부만 존재한 등기부 마구잡이 나와. 일동 전체도 그렇고 규약상 공용 부분도 그렇고 최초 보존 등기하는 자가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 등기를 대외해버려도 그렇고 이런 문제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각각의 구분 건물마다 전부 다 또 뭐 여기다 표제부, 갑구, 을구, 101호. 102호도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총 300개 다 묶어가지고 이게 뭐다? 1등기 기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일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를 쓴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면 1부동산 1등기로 예외처럼 보이죠. 300개에 하나 썼으니까 예를 든다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혀 이 구분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모든 구분 건물마다 뭐가 다 있다는 거야? 표제부 갖고 다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물적 편성주를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 편성이 이렇다면 만약에 장부 공개한다는 건 뭐야?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 청구하거나 열람할 때 1등기로 이렇게 많은데 그럼 등기상 증명서 발급해줘. 이거 전유부마다 표제가 얼굴 하나씩만 있어도 900페이지가 넘어가. 민법책보다 더 두꺼운 거야. 1000페이지가 가끔씩 이걸 출력해서 인증해 내주려면 등기관 다 죽어요. 불필요한 게 너무 많지. 그래서 여기 규칙에 가면 장부 공개할 때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열람할 때는 이때는 1등기 기록이란 뭐냐? 이것은 일동 전체의 표제부. 일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 이거 몇 개 하나밖에 없지. 요거 맨 요거죠. 요거 하나에다가 플러스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지금 본인이 원하는 거 해당 전체가 아니야. 해당 전유 부분. 구분 건물이죠? 전유 부분의 등기 기록을 묶어서 뭐로 본다? 1등기 기록으로 보겠다라고 별도로 규정한 거예요. 그러면 구분 건물에서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열람해보려면 표제부가 몇 개 나오냐? 일동 전체 표제부가 하나 나오고 해당 전유부분 예를 들어서 여기 905 소유자가 내 등기부를 좀 열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905 해당 905호의 여기 뭐 전유부니까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을구 이렇게 일동 전체에도 뭐가 있어? 표제부가 있고 표제부가 몇 개 나와? 두 개씩 나오는 거야. 이렇게 알았어요? 특징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요 표현은 꼭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엇이 나오느냐 여러분 대우신청에서 구분건물에서 최초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나머지 구분건물이 무슨 등기에 대해? 표시등기를 동시에 해야 되고 대위할 수가 있어요. 동시 대위신청. 알았어요? 이 표현도 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전에 대위신청을 설명한 거 이거 보세요. 자, 빌라를 3층짜리 지었어.
101호, 201호, 300호, ABC. 자, 이 상태에서 101호 얘가 나 좀 보존등 하려합니다. 보존 신청해봤어? 그럼 일반 건물이라면 어떻게 해?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이건 구분 건물 등기부 아니잖아. 구분 건물 어떻게 만든다고? 일동 전부에 대해서 만들어라 했잖아. 그러면 A가 보존등 신청하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 제일 먼저 일동 전체의 표제부를 만들고 구분 건물 101호 표제부, 갑구, 을구 이걸 만들어 놓고 201호도 표제부 갖고 300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얘들은 아직 신청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최초 보존등기 하는 자는 등기부가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요 A가 자기가 보존등기 했으면 나머지 201호 300호 소유자 BC를 대위해서 표제부를 만들어 놔야 돼. 표제부 301호도 뭘 만들어? 표제부. 표제부가 만들어져야만 1동 전체에 대한 등기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자, 구분 건물에서 최초 보존등기 신청하는 요 사람은 나머지 구분 건물의 무슨 등기? 표시 등기를 동시에 대해 동시에 따로따로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얘들 대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 이거는 구분 건물 등기부가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를 쓰기 때문에. 그러면 200으로 이때 대위 신청하면 표제부 만들어져. 이때 표시 등기를 동시에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대위할 수 있는데 이때 무슨 등기를 대위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위하는 게 아니야. 보존 등기는 소유자도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옆에는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 구분 건물 특징이 또 뭐가 나온다고 했어. 구분 건물 특징은 여기 아까 건물과 밑에 있는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이라고 했지. 그런데 이게 구분 건물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권리관계 복잡하니까 일체로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해. 즉 건물과 일체가 된 이 토지를 이걸 대지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대지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뭐냐?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어떤 거 지상권이나 어떤 거 전세권이나 또 어떤 거 임차권 이것만 대지권이 될 수 있어요. 지역권은 대지권이 될 수 없지. 작년 문제처럼 이거 안 돼. 지역권은 대지권이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토지에 건물 짓려면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 돼. 토지를 건물 지을 수 있도록 사용 권원이 있어야 된다고. 어떤 권원이 있어요? 건물 지을 수 있어. 땅 사모인데 내 땅에다 내가 사서 진다. 소유권을 취득했어. 건물 지을 수 있지? 그럼 보세요. 땅을 소유권을 취득한 자 건물 지을 수 있어. 남의 땅에다 못 짓나요? 지을 수 있지. 이게 만약에 비소유 토지인데 A가 나 지상권 좀 설정해줘라. 몇 년? 100년간만. 최단 기간이 30년이야. 영구 무한도 되고. 전세권 좀 설정해줘라. 임차권 좀 설정해줘라. 국유지에 국가한테 했더니 쓰라는 거야. 쓰라는 거. 건물 줬어. 건물 줬더니 뭐다 이게? 아파트를 줬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구분 건물이 되면 토지 건물이 일체가 되는 거야. 건물과 일체에서 분리처분할 수 없는 요 대지사용권. 건물과 일체에서 분리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을 뭐라고 한다? 대지권이 나온다 했지. 그래서 구분 건물에서는 토지 건물을 어떻게 취급한다? 일체로 취급해. 그래서 일체된 요 대지사용권을 뭐라고 표현했다? 이거 대지권이라고 했어. 이거 요 대지권을 어떻게 등기한다고 했어? 건물 등기부에 등기해버려. 그래서 여기서 요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대지권 등기. 일단은 자, 대지권 등기는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 권리변동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청해서 어디다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구분 건물 등기부. 즉 구분한 건물, 구분한 건물 등기 기록의 어디다 한다? 표제부에 하더라. 건물 등기 어디다 한다고?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하는데 구분 건물 표제 몇 개 나와요? 여기 보세요. 1동 전체의 표제부, 전유분 표제부 두 개 있지? 그래서 이 표제부는 두 가지가 있어. 1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있고 각각의 전유분마다 표제부가 또 있단 말이야. 그럼 1동 전체의 표제부는 뭘 쓰느냐? 위에는 바로 1동 건물 내 1동 건물 표시를 다 해줘. 1층부터 저 30층까지 나면 30층까지 전 건물 표시를 다 해주고 요 밑에다가 1동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이 밑에 있는 땅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했지? 이거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목토. 자 뭐라고? 대지권의 목적이 된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래서 토지 1년 번호하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연월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유분 표제부에는 예를 들어 여기 905다. 여기 가면 뭐가 있어? 전유분에도 표제부가 불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는 이 전유분 표제부에는 뭘 쓴다고? 바로 전유 부분에 대한 이 전유 부분의 건물 내역.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905 건물 구조, 종류, 면적, 건물 표시 써주고 철근 콘크리트죠. 뭐 35.몇 제곱미터 써준다마 예를 든다면. 그리고 요 밑에다가 전유 부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뭐냐. 그리고 지분이 얼마냐. 이걸 대지권의 표시라고 해요. 대지권 종류와 비율을 말합니다. 대지권 표시. 여기서 대지권 표시. 대지권 종류와 비율 이걸 써주는데 요 두 가지를 요 뭐라고 한다. 이걸 대지권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요 대지권 등기. 요 대지권 등기는 어디에 있어요?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에 들어가 있어. 토지 관련된 내용인데 등기 형식 다 주등기로 갑니다. 주등기 형식으로 요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면 더 이상 토지 등기부를 공시할 필요가 없어. 여기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요 토지 등기부는 뭐라고 쓰느냐? 등기관은 대지권이란 뜻 취지의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줘. 직권으로 어디다 하느냐? 토지 등기 기록. 토지 등기 기록의 어디다? 해당구에. 요 해당구란 건 뭐냐? 갑구 또는 을구에. 갑구 또는 을구에. 갑구는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 을구는 토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일 때. 이때 등기 형식 이것도 다 주등기로 합니다. 그래서 대지권이란 뜻 취지 등기는 토지 등기부의 해당구에 하는 것이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대지권 등기는 당사 신청으로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에 하더라. 일동 전체의 표제부에는 일동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저 토지를 뭐라고 표현했다?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표시. 전유분 표제부에는 대지권 표시.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알았죠? 이건 꼭 기억해야 돼. 안 생각이 안 나면 아파트 등기부 열람 출력해 가지고 항상 눈으로 표제부 쳐다봐. 아, 이렇게 썼구나. 한번 쳐다봐야 돼. 기억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이거 써 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난다면 어떤 아파트를 거 아무거나 원하는 거. 등기부는 누구든지 다 열람할 수 있어. 당신은 이 지역 사람이 아니니까 안 보여 주겠어. 이런 거 없어. 누구든지 등기부의 전 붙은 일부에 대해서 열람이나 증명을 받고 다 청구할 수 있어. 아무 때나 24시간. 여러분 집 강의 끝나고 집에 갔더니 11시 반이야. 등기 기록 열람 증명서 발급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 무엇으로? 인터넷으로. 집에서 출력하면 돼. 대전서 원하는 아파트가 뭐냐? 딱 찍어서 호수 자기가 원하는 찍어서 무조건 열람 신청 출력하면 돼. 그럼 뭐 나와? 대지권 등기 된 게 나와. 눈으로 보여야 돼. 그런데 대지권 뜻의 등기는 출력할 수가 없어. 왜? 이거 더 이상 이거는 토지 등기만 하는 거니까 공시를 안 해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걸 볼 수가 없어. 그럼 이 토지 등기부 열람을 어떻게 하느냐? 토지 등기부는 직접 등기부에 출석해가지고 해야 돼. 이거는 인터넷으로 안 되는 거야. 만약 별도 등기 있다거나 이상한 표현이 나왔다 그럼 토지 등기부 열람해 봐야 돼. 그러려면 직접 등기부 찾아가야 돼. 저거는 그러니까 일반 건물 아파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등기부 하면 집합 건물 거기 보면 부동산 구분에 토지냐 건물이냐 집합 건물 이렇게 나눠 있어. 아파트 같은 거는 여기로 가야 돼. 건물로 가면 큰일 납니다. 안 나와.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공인중개사 한참 영업을 해서 한 5, 6년 한 사람이 나한테 물어봤어. 교수님 전화 왔어. 아니 이 토지 왜 건물인데 건물이 안 나왔을까요? 아니 토지 여기 어떤 토지를 딱 찍어서 이 토지 등기부 보려고 했는데 안 나온다는 거야. 등기부가. 그럼 뭐야 왜 안 나올까? 이미 위에 구분 건물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 빌라나 뭐 이런 거. 알았어요? 그 얘를 토지 집원 찍어서 토지 등기부 열려면 안 나오지. 왜? 구분 건물로 가면 건물 등기부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집합 건물 들어가서 그걸 딱 열람하면 나오는 거야. 알았어요? 어떤 분이 전에 한참 부동산을 잘 하시는 분이 연락이 왔어. 등기부 열람하면 안 되는데 어쩐 일이죠? 그러면 그 위에 특별한 사유 없는 이상 안 나온다면 그거는 등기소가 잘못된 게 아니고 뭐다? 구분 건물, 빌라나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 게 있다 얘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등기부 편성 관련된 요 내용을 꼭 좀 봐둬야 되는데 등기부 편성 문제 나오면 구분 건물에 대한 것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를 몇 개 보도록 하죠. 먼저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26페이지 1번 문제.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조금 일찍 오든가 좀 더 뭐 해줄 테니까 진도와 관련된 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 제가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올라면 오전 수업 있을 때 아침 와서 맨날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저녁에 맞춰오니까 이게 완전히 주차장입니다. 저희부터. 그래서 일찍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다 강의해 주겠습니다. 자, 1등 건물, 구분한 건물은 1부동산 1등기로 예외로서 1등에 속한 전부에 대해서 1등기로 사용한다. 여기서 예외란 건 형식상 예외라는 거예요. 형식상. 형식상. 실질적으로 예외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등기 기록이 표제부, 지금 표시란은 없어. 표제부에 표시란 말 안 써. 사항란이나 표시란 이런 말 안 쓰고 표제부, 갑, 골, 구 이렇게만 씁니다. 옛날 표현이에요.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와 그 변경한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 번호라는 표시나 등기한 순서를 기록한다. 맞고, 전유분 표제부에는 공용분에 대한 면적 합계가 함께 등기되어 구분 소유자의 소유 면적을 알 수 있다. 자, 전유분 표제부에는 공용 면적이 들어갈 수가 없고 뭐만 나와서 전유분이 면적만 들어가죠. 그 다음에 4번 1동 건물 표제부, 이 표시란 없애고 1동 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아까 여기 1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뭐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란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 건물이 멸실한 경우에 그 소유권 등기 명인이 멸실등기 신청하지 않은 때는 대지 소유자 대위에서 멸실등기 신청할 수. 이건 대위 신청이 총 5가지 정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 얘기입니다. 채권자 대위 신청, 구분 건물 아까 얘기한 표시 등기 대위 신청, 멸실 건물 멸실했을 때 멸실등기 대위 신청, 그다음에 신탁 등기 대위 신청,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 시 대위 신청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이건 건물 소유자와 대지 소유자 다를 경우입니다. 땅은 A건데 토지수야 사용승낙받아 B가 건물 졌어요. 사용승낙받아 건물 졌어. 그런데 건물이 멸실됐어. 건물이 멸실됐으면 1개월 이내에 B 건물소유자가 무슨 등기해야 되냐면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A가 신청하지 않아요. 이 B가. 그러면 누가? 이 대지소유자가 이 B. 이 대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의 멸실등기를 뭐 할 수 있다? 대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이 멸실됐을 때 건물 소유자가 멸실등기를 1개월에 신청하지 않으면 누가 한다고? 토지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대위라는 건 뭐예요? 대신하여 이런 얘기야.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뭐 나머지 뭐 그렇게 중요성이 없는 것들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하나 보세요. 6번 문제. 자, 집합건물 등기한 사람 중 틀린 걸 찾으라고 했어요. 등기부는 물적 편성주의 구현호 1부동산 1등기록의 기록을 두는 게 원칙입니다. 구분 건물 요건을 갖춘 1동 건물 전체를 일반 건물 등기할 순 없다. 자, 구분 건물은 구분 건물로 하느냐 마냐 누구 마음이냐? 누구 마음이다? 소유자 마음이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간단한 질문이 많이 나왔어. 구분 건물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 첫째, 객관적 요건. 두 번째, 주관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 객관적 요건이 뭐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을 것. 객관적 요건은 뭐라고? 구조상 독립성. 그 다음에 이용상 독립성. 요 독립성이 있어야 돼, 독립성. 여기 구조상 독립성이라는 건 뭐예요? 벽, 기둥 등으로 분리가 돼 있어야 돼. 이용상 독립성, 독립적인 출입구가 있어야 돼요. 알았어요? 그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있으면 구분건물 등기해야 되냐? 아,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극단적으로는 건설이상 사장이 아파트 한 동처럼 이거 다 내 단독 저택으로 만들고 싶다. 365개 아파트 쳐놓고 다 단독주택 해버렸어. 그리고 하루에 1월 2일, 1월 3일 하루에 하나씩 옮겨가 자고 있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야. 소유자 마음이니까. 즉 주관적 요건은 누가 있어야 된다? 소유자 의사. 소유자가 구분건물 하는 의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건물 등기하여야 한다. 무조건 틀리는 거야. 누구 마음이라고? 소유자 마음이야. 알았어요? 소유자 의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2번처럼 일반 건물 등기할 수 없는 게 할 수.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빌라를 전화 왔어.
1층, 2층, 3층 다 출입구 달려 있어? 이걸 뭐야? 단독주택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소유자 마음이니까 등기는. 구분건물 요건 갖췄어도 일반 건물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부만 바뀌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대지권 등기 후 건물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만에 한한다는 뜻이 부기 없는 한 대지권에 대해서 동일한 조기 일체로 취급한다 했잖아. 반응과 실익관계라고 이제 나중에 강론에서 배우겠지만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건물과 이 대지권 일체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거 하나처럼 일체 일체랑 뭐라고 일체성 분리처분할 수 없다 하나처럼 그래서 이걸 건물을 바늘처럼 생각하라 했지. 이 대지권은 실과 같아. 여기다 묶어놨어. 바늘 가면 실 따라가. 아, 이 빌라 팔면 대지권 따라가고 바늘 담보로 잡으면 이 실도 다 저당권이 목적이 돼버리고 같이 움직이는 같이 분리처분할 수 없도록.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일동건물 표지에는 일동건물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는 구성되어 있고 자 일동건물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각 구분한 건물 표지에는 전유분 건물 표시와 대지권 표시 아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일동건물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전유분에는 전유분 건물 표시 대지권 표시 이렇게 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처럼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한 때는 그 권리 목적인 토지 등기부에 대지권 뜻을 등기해야 된다. 이건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지권 등기를 건물 등기부 했지? 그러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토지 등기부의 어디다? 해당구에다가 대지권 뜻의 등기를 한다. 이렇게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5번은 그 전체적인 형태를 말한 거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설명하는 겁니다. 그다음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 등기 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구분 건물 등기 특징이 나오고 요 대지권 등기 어디 하나 요 기록을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 등기부 공개 문제야. 즉 등기상 증명서 발급 열람에 관련돼서 이 표현을 꼭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지금 등기 기록 즉 등기부를 물어봤는지 아니면 신청서, 신청정보라든가 또는 등기부라 부속서류란 말에 들어가 있는지 이걸 나눠가지고 자 이렇게만 나누면 돼. 등기부라고 나왔다. 이건 누구나 다 공개 처벌 수 누구든지 이건 이해관계인만 그 다음 등기부는 모든 부분을 다 공개합니다. 여기서 모든 부분은 기본적으로 뭘 얘기한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말하는 거고 넓은 의미 등기부라는 거 즉 광의 등기부, 넓은 의미 등기부 네 가지 기억해야 돼. 공신, 도매, 공동담보목록, 신탁원부, 도면, 매매목록 공담목록이나 공동전세목록은 부동산의 개수가 다섯 개 이상일 때 만드는 거예요. 매매목록은 부동산 개수 두 개 이상일 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것은 특별 이것은 넓은 의미 등기부 신청하면 공개해줘요. 신청하지 않으면 따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사람만 해준다는 거예요. 즉 모든 부분이라는 것은 이런 것도 다 공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청하면 다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요 기본적으로 이것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부분이야. 그런데 신청 정보나 부속 서류는 이것은 모든 부분이 아니야. 이해관계는 부분만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공개합니다. 그 다음에 요 등기부에 대해서는 여기에 증명서를 발급도 해주고 열람도 돼. 여기서 등기상 증명서라는 표현을 쓰죠. 등기부 등본이라는 말 없어지고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 발급 때 여기 인증문이부터 인증. 이건 등기상 증명서이다라고 인증해줬어 국가가. 열람은 등기와 똑같은데 인증문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할 땐 열람만 돼. 가격이 좀 더 싸고 좀 비싸니까. 등기 찾아가면 더 비싸. 찾아가면 이건 1200원 이건 1000원. 인터넷으로 하면 이건 1000원 이거는 700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공짜는 아니야. 어떤 사람은 공짜로 본다는 특수한 공무원 빼놓고는 안 되는 건데 자, 무료로 하지는 않습니다. 유료예요. 이거. 등기부에 그런데 이 민원 24들하면 정부 문서에 대해서는 다 지금은 다 무료 프리로 돼 있어요. 여러분 주민 등초본 뭐 이런 거 있죠?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뭐 도면 다 무료야. 공인증서 가지고 민원 24시나 정부 24 지금 사이트가 계속 바뀌는데 들어가 보면 다 그냥 무료로 다 줘. 그러니까 그런 거 떼라. 이 더운데 힘들게 쫓아다니지 말고 컴퓨터 앞에서 그냥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어떠냐? 직접 찾아간다. 방문 출석해서 등기소에 직접 찾아가서 하는 방법이 있고, 무인 발급 기계가 있어. 무인 발급기 설치된 곳에 가서 해도 되고,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요게 된다고요. 중요한 거 열람은 등기원 면제서 보는 거니까 직접 찾아가든가 또는 인터넷으로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청 정보나 부속 서류, 이것은 발급이란 건 없어요. 여기는 증명서 발급 오로지 열람만 돼. 직접 찾아가야 돼. 방 전산화된 것은 전 화면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만약 등기 기록이 다 있는데 이해관계인 이런 말이 틀리고 부속서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누구든지 모든 부분 또는 발급 보면 다 틀려요. 알았어요? 자, 문제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참고로 보면서 대표적인 문제 보겠습니다. 많이 안 나오니까 10번 문제 보세요. 10번 문제 30회 10번 문제 등기상 증명서 발급과 열람 행위가 틀린 거. 등기상 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왜? 지금 모두 다 뭐가 됐다? 전산화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을 가려면 팩스 모사전송 방식이 있었어. 근데 지금 그 필요가 다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런 제도가 다 바뀐 겁니다. 제주도에 등기부 떼러 가려면 거기 관할 등기소 비행기 타고 가서 떼고 와야 돼.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옛날에 팩스 민원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지금은 전산화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되는데 굳이 뭐 아무데나 찾아갈 이유가 뭐 어디 있어요. 아무데나 다 되지. 그렇죠? 그러면 2번 등기로 열람은 등기한 열람이란 건 면제서 보는 게 열람의 개념이에요. 열람. 그런데 전산화된 건 전자적 방법으로 보게 하면 되지.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 이 등기부는 다 열람이 되니까 인터넷으로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보는 게 원칙이지만. 그 다음에 인터넷에 의한 등기로 열람의 경우 신청서 제출 요하지 않는다. 이건 인터넷을 모르는 사람한테 고민을 주겠지. 인터넷이 뭐죠? 자, 인터넷 선이 연결됐으면 신청서 써서 등기만 주겠어 안 주겠어? 그럼 그러니까 이건 표현이 조금 요즘 뭐 잘 안 맞죠. 신청서 제출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 있겠어. 내가 보니까 컴퓨터한테 너 신청 낼 테니까 해줄래? 이렇게 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면 4번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 즉 등기기록, 요 등기부는 누구든지 맞아. 그런데 부속서류 여긴 누구든지 안 되고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인 부분으로 제한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4번은 앞에 누구든지란 말이 나온 뒤에 부속서류 말이 들어가면 틀려요. 그리고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증명서란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원부 공단목록 도면 매매목록 요 네 가지를 넓은 공신도매라겠지. 요 네 가지는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한 뜻의 표시가 있는 즉 신청한 경우만 발급해주고 신청하지 않으면 이건 따로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11번 문제도 하나 보겠습니다. 보세요. 등기상 증명서 발급 교부란 말은 발급 및 열람에 대해서 틀린 거. 등기상 증명서 발급 및 열람 수수료는 대본 기출을 정하며 구분 건물에 대해 아까 표현한 걸 잘 보세요. 구분 건물에 대한 열람에 관해선 증명서 발급 똑같아요. 1동 건물 표제부와 뭐라 했지 아까? 지웠나? 여기 아직 아니에요. 1동 건물 표제부 어떤 말이 나와야 돼? 해당. 이 말이 나와야 돼. 해당 전유 부분. 그래서 거기 각 이런 말씀은 틀려요. 각 하면 채광건 복사해 줘야 돼. 각이라고 쓰면.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 기록을 1등기로 본다라겠지. 각 전유분에 관한 등기 전체 그럼 등기관은 죽어야 되다. 매번 등기소 찾아가서 등기상 증명서 발급 열람하러 왔습니다. 아마 채광건식 만들어서 계속 나눠줘야 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장부 공개에 대해서는 별도로 1등기기록의 개념을 따로 정했다. 1등기란 1동 전체 표제부와 해당 요 말을 찾아가야 돼. 2번이 틀린 겁니다.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상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있으나 신청서 및 부속서의 증명서 교부 청구할 수 없다. 신청서 요 요거에 대해서는 신청정 부속서는 요 발급이란 게 없어. 등기상 증명서. 그다음에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상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을 할 수가 있고
현재 신청 사건이 계류 중, 즉 등기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진행되고 있어. 이런 경우에도 그 사실 알려주고 그리고 등기상 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틀린 겁니다. 등기상 증명서도 발급해 줍니다. 지금 2번과 5번이 다 틀렸어요. 이거는 지금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일 때 요거 진행 중인 사건을 표시해서 발급해 줍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중,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중 이렇게 딱 떠요. 그게 또 표시돼가지고 나타나. 알았어요? 그렇게 발급해 주기 때문에 11번 같은 경우는 2번과 5번 두 가지 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2번 계속 같은 거니까 근데 12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런 유형이 최근에 나오는 유형이라는 걸 알아두면 됩니다. 12번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부 열람이라고 했지. 열람 틀린 거.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열람 및 증명서 발급은 신청서 존류하지 않는다 했고 누구든지라는 말 썼어. 그건 등기부는 맞지. 근데 부속서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 했지. 부속서라는 말이 들어가면 누구든지 하면 안 돼. 부속서 누구든지 하면 안 돼. 이해관계 알았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상 증명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발급 번호가 있어. 등기상 증명서는 발급 번호가 밑에 넘버가 있어요. 그걸 입력하면 위조된 건지 정확하게 발급된 건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자신이 등기상 사건에 대해서 진행 상태를 일탈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한 등기부 열람 증명서 발급의 경우 수수료 면제라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돈은 내야 된다는 거야. 좀 싼 뿐이야. 왜? 무점포 운영하니까 직접 찾아가면 비싸지. 종이도 국가한테 달라고 해야 되고 또 거기 점포 유지하는 등기소 유지하는 등기관이나 물적 인적 시설 관리비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으로 열람 먹으면 어때요? 내 돈 가지고 내 종이 가지고 출력 내가 보니까 좀 싸게 해주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도 더 쫓아가서 하고 싶은 사람 쫓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 대한 등기 열람에 관한 예규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그러나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너무 다양하게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17번 문제 하나 보세요. 지금 현재 전산등기부에서 등기상 증명서라든가 열람의 종류 총 다섯 가지가 있어. 전부 증명서가 두 가지, 일부 증명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표시된 거 꼭 봐주세요. 자, 전부 증명서가 말소상 포함된 것과 현재 유효상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일부 증명서는 특정인 지분 현재 소유현황 지분 취득 이력 즉 이런 공유 관계에서만 나타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만 시험용으로 총 다섯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17번에 등기상 증명 종류 아닌 걸 찾으라고 했을 때 합유 지분은 등기상 자체가 아니라 했지. 그래서 합유 지분 취득 이력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지분이란 건 공유 지분을 말하는 거예요. 합유 지분은 등기상 자체가 아니라 했지. 그래서 여기까지 봐두는데 특히 등기부 양식을 물어볼 땐 전산 저기 구분 건물 등기부 이게 주로 나오는 거예요. 구분 건물 일반 토지 건물 낼 게 없어요. 표제부 부동산 표시 갑구 소유권 환상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낼 게 뭐 있어. 표제부가 골구. 근데 구분 건물에 가면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부 쓴다는 그 편성이 다르고 그 다음에 등기상 증명서 발급 열람할 때 1등기부 개념이 다르고 그 다음에 대지권 등기 하는 방식 어디 하느냐 이게 다르고 이거고 나서 대지권 뜻의 등기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나중에 또 뭐가 있어요. 이 구분 건물에서 이제 분리처분 금지 내용은 뒤에 구분 건물 각 따로 물어봐. 여기선 등기부 양식에 대해서 나온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풀어본 문제 정도로 하시고 또 문제 풀면서 만약에 질문사항이 있거나 이건 전부 다 모아놨다 제 강의 오는 날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제가 조금 늦어서 시간을 조금 오버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늦었지만 또 날도 덥고 이제 시험도 얼마 안 남아서 조금만 뭐해도 짜증이 많이 나죠. 짜증난다 해결은 안 돼. 항상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한 마음으로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자꾸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면 공부가 더 안 돼요.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차분한 마음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급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셨죠? 자, 수고하셨습니다.